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졸업 축하를 위해서 오신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광고이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한 해 첫 수확의 소득을 주님께 정성을 다해 바칠 수 있는 이런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2023년 전반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마음껏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향으로는 몸이 연약한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황대엽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는 73주년을 맞이한 6.25 동란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그날이 한반도에 오도록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강단꽃공원은 김수연 양, 김원석 집사님 참여해주셨고요. 7월 명호는 영성회복 및 수련, 첫 번째 주는 맥주감사절과 화기수련회 있습니다. 또 성가대 가운을 헌납해 주셨습니다. 김명호 집사님, 목화 권사님께서 뒤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성가대 옷을 지휘자같이 뭔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아주 세련된 그런 멋있는 성가대 가운 입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시는 성가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날짜는 오늘인데 어제죠, 유럽 핀란드에서 수잔양 등려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기억하기도 쉽대요. 6월 25일 6시 25분 맞나요 목사님? 네. 뭐 기억이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기억의 뇌리에 참 남는 아주 기억하기 좋은 귀한 통일의 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2023년 암송 구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옥화 권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옥화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불쌍을 얻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는 마음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땅에서 보이는 것 우상을 섬기며 독재하였던 나라는 지금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을 맞이할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주여 한반도에
주님을 믿는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등려를 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멀리 핀란드에서 우리 수잔이야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만 아는 곳에 숨겨뒀던 죄가 있었다면 주님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은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편 104편 Psalm 104 챕터를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의 각 짐승에게 마시시니 그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찬송가 34장 부르시고 임정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또 40여 년 동안 이 남미를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동전 3년을 임하여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또한 인도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달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진행하는 우리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남미를 또 이렇게 미국의 한복판인 뉴욕까지 보내어 주셔서 이곳에서 또 주님의 복음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능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사실적으로 보며 또 느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또 있었던 큰 악재 속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 자신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강단에 서주신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며 체험하며 느낀 것들을 감사하며 또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며 주님의 귀한 그릇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성장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임 쓰임 받는 모습들 되며 주의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미국 땅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전쟁도 끝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되고 온 세계가 주님 오실 날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으로 통하여 나오는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바뀌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을 복된 시간 함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표창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주는 토기장이 되는 진리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This is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Go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there I will give you my message. So I went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I saw him working at the wheel. But the pot he was shaping from the clay was marred in his hands. So the potter formed it into another pot,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O house of Israel, can I not do with you as this potter does, declares the Lord? Like clay in the hand of the potter, so are you in my hand, O house of Israel.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토기장의 집으로 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는 일어나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당시에 토기장이가 있던 그 마을은 그 도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기장이라는 문화는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드는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바퀴에다 이렇게 두 바퀴에다 해서 진흙을 돌리고 손으로 빚는 그 문화는 고대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의 특정이 흰놈 골짜기라는 그런 골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흰놈 골짜기라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역사가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요시아 왕이 조국 므낫세 왕이 섬기던 우상을 없애는 개혁을 했던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그 골짜기에서 벌어졌나요? 우상신에게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했던지 지글지글 끊는 그 쇠덩이 우상 손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제사로 바친 끔찍한 그런 우상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토기장이도 이제 많이 이제 도시에 가까우니까 거기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로 내려가서 보니까 토기장이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는 것을 이제 이 시각적인 교훈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겠죠.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바벨론, 아수르 이러한 큰 대국들이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뭐가 있냐? 우리는 절대 침공을 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야. 왜냐하면 조공을 잘 바치지 않냐. 또 우리는 애국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를 갔다 저기 갔다 붙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보호를 찾고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를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와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진흙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손으로 농로를 사용하여 이 농로라는 것이 발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잘 조절하여서 돌아가게 하면서 진흙을 빚고 약간 에러가 생기면 그걸 무너뜨렸다가 다시 빚으면서 그릇을 새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의 삶, 인생을 빚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진흙을 이렇게 참 힘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토기장이 뭐 튀어나온 데도 있겠죠. 또 고르지 않은 그런 원자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때리고 빚으면서 이렇게 몰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두 개 달린 게 있죠. 옛날에는 이걸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농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힘들 때 성령님이 또 생명의 물과 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국보, 고려청자. 이건 뭐 몇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프라이슬레스라고 할 정도로 귀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피스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는 것은 2023년에 그 전 세계에서 공작품으로 1등을 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로에베라는 단체인데 이번에 최우수작 한 분이 이나자키라는 일본 여성입니다. 작년에는 한국 분이 탔어요. 그런데 이 로에베 공예의 그 뜻은 뭐냐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재료 같은데 전혀 다른 재료로 만들어 놓은 것을 두각을 나타내는 공예에 1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공예를 보면 어떤 재료를 만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고 생각한 게 산호초가 아닐까. 산호초가 막 삐죽삐죽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일견을 걸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나자키라는 그 작가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대학교 때 공예를 이제 아무도 안 들어서 전공을 택했는데 진흙을 이렇게 쪼가리들을 이렇게 던져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가리를 던지면서 1년 동안 굽고 다시 뭉개고 다시 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서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예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 모습을 빚어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환란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불가마 같은 불구덩이도 지나게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진흙을 빚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영어로 하겠습니다. The prophet went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it says he went down and down means there was a valley of Hinnom because old times pottery was made near the city and that's where the valley of Hinnom was. And it was also the place where King Josiah destroyed Baal idols that his grandpa Manasseh worshipped. So it was both a very infamous place and also a very useful place for pottery. Now, potter, as defined by Jeremiah, is God, right? As potter molds the clay. And as you know, Jeremiah was a weeping prophet who interceded for Israel to repent. Otherwise, God warned through Jeremiah that they'll be destroyed by Babylonian Empire. So the first lesson is God's power and sovereignty. That's what potter means. God has the power to mold and shape our lives the way he wants to, just as the potter adjusts the speed of the wheel, recreates the marred clay, and makes the vessel. And God is in complete control of history of our lives. I just researched briefly how the lump of clay is turned into masterpiece. So this lump of clay, you need to have a lot of strength if you're a potter. You have to be able to make it form the way you want to purpose it. And you need a lot of tools, like water and the wheel and different kinds of tools as well. And what you gain at the end is masterpiece like this. On the left side is famous Goryeo Seledam, made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it's priceless. On the right hand side, it's a 23 craft winning piece made by Inazaki, Japanese craft person. It's made out of clay. And it's by throwing these little pieces of clay into this pot shape, and she does it for 1 year. It takes 1 year to make this piece. And this is how long it takes. Sometimes it takes very long time for our stubbornness, for our sinful habits to die down. Because God works as potter does the clay in our lives. Sometimes using Holy Spirit as the potter uses water.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진흙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AI가 만들어낸 그림인데 타이타닉이 그 빙하를 부딪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우리 타이타닉이 120년 전인가요? 가라앉지 않은 unsinkable 배라고 알려졌죠? 이 난공불락의 여객선이라고 알려져서 빙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선장님, 빙하가 조금 괜찮아.
쭉 스트레이트로 귀가가 부딪히는 것을 많이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를 이렇게 남쪽으로 돌리지 않냐고 쭉 가다가 이 산장의 장안으로 몇 천 명이 죽었죠. 비극적인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뉴스에는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타이탄을 구명하러 간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만들었던 선장이 다섯 명을 이끌고 그 수많은 경고 속에서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비극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리가 난 곳이 그저 1600피트, 그러니까 500야드예요. 500야드면은 한 다섯 블럭? 여기서 한 저기 두엔비트 정도? 다섯 블럭밖에 안 되는 그 지점에서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는데 선장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이 무슨 카본 파이버라는 재료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좀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깊은 데로 가지 마라. 가려면은 인증을 받아라. 근데 인증 필요 없어. 너무 오래 걸려. 난 돈 벌어야 돼. 한 사람당 막 퀄어 밀리언 뭐 25만 분인가 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가족들은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인간은 이렇게 무모하고 자만한 일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시고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잖아. 너희 자손을 모래보다 많게 하시고 별들보다 많게 하시냐. 그럼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진정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 자손인 것만 믿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말로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은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의 사망하는 것을 보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바벨론. 그렇게 포악한 왕이었어요. 바벨론. 예레미야서 마지막 구기가 있지 않았는데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할 때 내가 그에게 이익하게 하라고 한 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킨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라고 그냥 함부로 막 마음대로 살았다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혈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믿음, 즉 복음, 예수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느 민족이나 택한 민족이라고 함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복을 얻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합니다. So the second point is man's arrogance. Sometimes as clay, man shows a type of pride, just as the captain of Titanic showed in this picture. As you know, Titanic was known as unsinkable ship, but it was hit by the iceberg and sunk and had many, many casualties. And the historians tell us that there were many warnings beforehand to the captain, don't go straight because you will hit iceberg and it's dangerous. Yet the captain did not heed the warnings out of the pride and complacency and ended up with many casualties. This week, the whole world was focused on saving these five lives who were in submersible Titan, who also did not heed the many warnings by the experts because they knew that carbon fiber material would not last reused over and over. And yet this carbon fiber shell were deemed unfit for multiple dives, and yet it was not heeded upon by the captain. And tragic irony is that this Titan was found about 1,600 feet
but 5 city blocks away from the original Titanic. So it was truly a tragic irony. And it shows what human beings can be. We can be arrogant, we can be proudful. Let us not be arrogant, let us seek the guidance of God through faith in humility. And that is what Israelites had made a mistake of. Israel, during the time of Jeremiah, trusted their own lineage of being children of Abraham. They thought they were untouchable. They ignored the call of repentance by prophet Jeremiah. And what does God warn people of Israel and to us today is the verses following today's main text. If at any time I announce that the nation or kingdom is to be uprooted, torn down, and destroyed, and if that nation I warn repent of its evil, then I will relent, not inflict on the disaster I plan. This was proven by the book of Jonah, right? When Jonah prophesied against Ninevites, they repented, and God relented. But if at any time I announce that a nation or a kingdom is to be built up and planted, and if it does evil in my sight and does not obey me, then I will reconsider the good I had intended to do for it. So therefore, we must be humble. We must recognize who the potter is.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을 갔지만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있죠. 일곱 귀신이 든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증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 또 그 부를 탐하던 부의 노예로 살았던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후 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그가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가 속인 자에게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찬스를 만났을 때 삶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거둔 사울의 스토리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을 위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또 신약성경 13권을 바울의 손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고베 시장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자랄 때 업신여김을 많이 받았고 자랐다고 합니다. 늘 구박을 당했고 아니 너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모양이 끔찍한 숱하게 모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12살 때 구석진고 돌목에 쪼그리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구세군이 나팔을 불면서 전도 행진을 하며 지나갔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때 귀가 번쩍 뜨이고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급히 그들을 쫓아가서 묻습니다.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그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귀중한 일본의 신학자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빈민촌에서 기생들을 복음하는 데 헌신하였고 수많은 신학책을 썼고 그 책을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첩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의 혈통.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 집안, 멸치가 오징어에게 자랑하는 집, 별거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또 통일장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줄 믿습니다. Third thing we need to remember is God of second chance. Numerous occasions we meet people in the Bible who have changed their lives and changed because they have Jesus and given a second chance. Mary Magdalene was a wretched woman and Jesus cast out 7 demons out of her. And yet when she met Jesus, she followed Jesus, she was the first witness of the risen Lord on the Easter morning. What about the man, tax collector,
Zacchaeus. He was slave of greed, a covetous man. But when he met Jesus, within 1 hour, he promised to pay back 4 times to those he cheated, and he spent half of his wealth to help the poor people. Saul, who hated the church and persecuted the believers, he was martyred in Roman jail after spreading the gospel all over Europe and Asia Minor, written 13 New Testament books. God gives us a second chance. And that is what we find in the life of Toyohiko. Kagawa Toyohiko is a Japanese pastor and theologian. When he was born, he was born as a mistress son of Kobe's mayor, Kobe City's mayor. So when he grew up with the main wife's children, they taunted him, "Hey, why were you even born? Who likes you? Nobody likes you." And yet, when he was sitting in the corner of the street at 12 years old, he heard trumpet sound of Salvation Army gospel saying, "Trust in Jesus, and you'll be a child of God." And that's when his ears perked up. Really? Even a son of mistress can become a child of God? Of course. Of course. So he believed Jesus Christ, and he became a famous theologian and pastor in Japan, mainly helping the poor people and geishas in the poor neighborhood, and writing very important theological books. And every time he repeated in his book, "I am not a son of mistress. I am not a son of concubine. I am a child of God." So in the same way, especially graduates, when you go to the next level, you meet many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They will doubt your identity as Asian Americans. I experienced the same thing. But what kept me grounded is I have identity in Jesus. Sometimes Korean Americans, when they go back to Korea, there's a reverse prejudice. "Hey, you're Korean. Why don't you speak Korean? How come you only speak English?" But no matter, right? Because we are children of God. Our identity is with Christ. Amen? Amen. So let us remember that, graduates, and have hope.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보았은 대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토기장의 손가발을 보면 분명히 못자국과 발자국에 못자국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으십니다. 그 토기장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외우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관사가 나오는데 너라는 관사, 이것은 유일무이한 의미의 관사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너라는 관사가 특이하게 사용될 때가 많아요. 다 너라고 같은 의미가 아닌데 He is the image of God.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형상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훌륭한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타락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질 수도 안 질 수도 있었다. Able to sin and able not to sin.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 후에는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Able not to sin. 이제는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능력이 주를 통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언제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만났을 때, 영광의 몸이 되었을 때는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영광의 몸을 가진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타락한 사람은 언제나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기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므로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마음에서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독일 그 화가 그린 가론 유다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문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가론 유다가 후회가 막 심해서 은 30냥을 던져버렸습니다. 제사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blood money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네. 어디다가 샀다 그랬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갔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 재료, 젖은 재료의 그릇을 가마에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마에 드라이되면서 깨진 그릇은 버리죠. 그런 것을 모아놓은 것이 흰놈 골짜기의 밭이었습니다. 그 밭을 예수를 팔았던 은삼십냥으로 대제사장님이 사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인생의 뜨거운 가마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온 인류가 정말 COVID-19이라는 뜨거운 가마를 통과했죠. 그런데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이 이런 뜨거운 가마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짜증도 더 많이 내고 우울증도 더 많이 생기고 깨진 그릇과 같았던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찬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Lord, show us the Father, and it is enough for us. That's Philip. And Jesus said, He that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When we look at closely the feet of the hands of the potter, I'm sure there will be a pierced mark in his hands because the potter, God, loves the clay through Jesus Christ. When you read the Colossians 1:15, there's a unique article in Greek. It means Jesus is the image of God. Because the image of God in the Bible is marred or kind of, errored due to the original sin. But it was fully restored by unique, the image of God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Famous theologian Augustine gave us four state of human nature. Before the fall, we were able to sin or able not to sin. In Latin, it's posse peccare, posse non peccare. But after the fall, after Adam and Eve sinned, man's innate state before believing Jesus became not able not to sin. We had no other choice but to sin in our native physical birth. But after we believe in Jesus, Augustine says, we've begun this recovery. And that is, able not to sin. We can hold off this power of sin, the power of the gospel. It is in the glorified state when we meet Jesus face to face in heaven, we become not able to sin. Non posse peccare. While the glorified man will always choose to do good because his heart's inclination is always to glorify God, the natural fallen man will always do what is evil when measured by God's standard because his motives are never pure. Even if non-Christian does something virtuous, shares money with the poor and does good things, in his heart, his motive is to glorify oneself, glorify one's mind, not God. So that's why the motive is not pure. And it never springs from the heart which loves and glorifies God. This is a picture by the German painter depicting Judas Iscariot regretting his betraying Jesus that you see in the window. And then he throws the 30 silver coins before the feet of high priests. What does the high priest decide to do with the blood money? They say this, it is against the law to put this into treasury since it is blood money. So they decided to use the money to buy what? The potter's field. Remember the valley of Hinnom, where potters used to throw out the broken pieces? Because after clay was molded, the wet clay was put in the kiln, after which broken vessels after the fire was thrown at Hinnom Valley's potter's field. The blood money of Jesus was used to purchase that field for
for the graveyard for Gentiles. We are broken as people, especially when we go through fire. And the last 3 years of pandemic, we all went through fire, it seems. But the blood of currency of Jesus bought us, bought you, even though we may be broken, we may be crackpots. He bought us to be his own masterpiece.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이 졸업생들을 우리가 축하해주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봉헌 지방하기 전에 포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범사 인정하시며 인간의 교만함을 버리고 깨진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Let us trust in the Potter who is our God. Lay off our pride and rely on the blood of Jesus to restore our brokennes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과도 같이 포기장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가 불구덩이 같은 그런 화로를 지날 때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핏값으로 그 포기장애 밭을 사신 것 같이 우리를 사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다시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graduates, we pray for graduates as they embark on a new journey in life, new people and new experiences. Bless them, Lord. Use them as potter does the clay. And make them masterpiece in your 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Church, the pastors and elder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New York, in recognition of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high school program by virtue of the authority given to us by the Lord Jesus Christ, do confer upon Kim Ayong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In witness, we have caused the certificate to be signed by authorized officer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New York on this 25th of June 2023. 싱가포르에서 와서 지난 여름 동안에 지난 봄 그 이스터 선데이 기간 동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뉴욕 남교회 우리 선데이 스쿨 정말 이 칼리지 스튜디언트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바이링걸 한 그 워십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You are the very patient student of God.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학생으로서 한국 문화권에 익숙해지면서 또 한국말 You try to learn the Korean, right? Yeah.
우리 성윤 목사와 함께 한국 나라를 또 잇도록 노력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포비자기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스터피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네 명의 청년이 졸업을 했습니다. College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이제 next stage로서 college를 들어가고 이제 또 graduate school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우리 people.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wherever they go, whatever they do, please I pray the Lord that may your spirit embedded in their hearts. May your spirit keep remind them I am the clay, you are the potter. Master Potter의 그 손놀림 속에서, craftsman 실 속에서 잘 빚어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감사함과 십일조와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에 지나치는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들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가정의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보관한 우리 수연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김영호 집사 가정이 찬양대의 가운을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김용훈 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정에 귀한 손녀딸 태희를 허락해 주셨사오매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귀한 두 손자 손녀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또한 핀란드에서 10여 시간 전에 우리 수장이 귀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 정말 대한민국 리유니피케이션의 시드가 될 수 있도록, 통일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선물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옵시며 방계읍산의 어린 선물 잘 캠피어하고 또 몇 주 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외벽 포인팅 방수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일꾼들이 일을 할 때 오랜 일 없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이제 리페어해야 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이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수양의 준비로 수고하는 박성혜 조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13명의 교우님들이 수양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김일원 장관님 내외는 특별히 김일원 장관님 심장을 든든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을 해 주시고 우리 지장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시며 우리 윤장님 허리를 든든하게 하옵시고 유아 집사도 스스로 휘둥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흙으로서 파터의 그 크래프맨십에 감사하며 주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졸업을 한 4명의 뉴욕 향교의 4 graduate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